안녕하세요, 플라이 송쌤입니다. 최근 DJI는 짐벌인 X7 그리고 오즈모 포켓의 두 번째 버전 오즈모 포켓 2를 출시를 했는데요. 아,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건 이것들이 아니죠. 저는 매빅 3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벌써 몇 달째 기다린지 모르겠는데 기다리는 매빅 3는 출시되지 않고 매빅 미니 2가 출시된다는 썰, 유출본이죠. 릭이라고 하는데 이 유출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그래서 아, 미니 2가 먼저 나오긴 하는구나. 근데 이제 공식적인 영상은 없었어요. 그러니까 DJI에서 발표한 건 없었어요. 대략 11월 초쯤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유튜버가 사고를 쳤습니다. 네, 무슨 사고냐면요. 영상을 보실게요. 이 유튜버는 그냥 구독자 한 500명, 600명 정도 되는 미국인인 것 같아요. 베스트바이라는 전자제품 샵에 들어가는데 네, 이 전자제품 샵에 진열대 매빅 미니 2가 있습니다. 놀랍지 않나요? 출시도 안 됐는데 이게 판매 진열대에 있어요. 그래서 이 남자가 미니 2를 샀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이게 진짜다 가짜다 하는 이제 내용들이 이제 전 세계 유저들한테 있었는데 보시면은 박스 포장 상태부터 막 배터리, 케이블 막 이런 내용 그리고 4K 카메라까지 보면은 이거는 가짜일 수가 없어요. 진짜입니다. 네. 오늘 어떻게 된 일인가 뭐 유출을 해보면은 이제 보통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매장으로 풀려요. 근데 풀릴 때 이제 뭐 판매되지 않는 그러니까 약간 기밀 이런 쪽으로 풀리는데 아마 누군가의 실수겠죠. 직원이든 누가 실수를 해서 판매하면 안 되는 거를 이제 매장에 매대에 올려놓은 거죠. 그래서 이 유튜버가 그걸 구입을 했고 DJI가 매빅 미니 2를 강제로 출시를 한 거예요. 지금 공식 영상도 아직 안 나왔는데 네, 이미 제품을 산 소비자가 하나 생긴 거죠.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을 것처럼 보이네요. 아, 제가 보통 때라면은 이게 출시 전에 프리뷰 영상을 올리는데 뭐 이번 미니 2는 뭐 프리뷰를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영상 링크 첨부해 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요. 심지어 비행도 했고 이분이 이제 출시도 되지 않은 드론을 개봉기를 찍었습니다. 개봉을 해서 스펙부터 막 상태까지 진짜 자세히 찍었어요. 그래서 조회수는 몇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DJI 본사는 이제 난리가 났겠죠.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궁금하네요. 저한테도 이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는데 네.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에서 매빅 미니 2의 스펙을 한번 찝어드리고 영상을 짧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. 자, 이 사진은 제품 상자에 붙어있는 매빅 미니 2, DJI 미니로 이름이 바뀌었네요. DJI 미니 2의 스펙입니다. 울트라 라이트 앤 폴더블 249g도 안 되는 네, 249g 미만의 가볍고 접을 수 있는 드론. 그러니까 매빅 미니가 249g이었죠? 그래서 그램 수는 똑같이 갔고 31분 플라이 타임이네요. 비행 시간도 비슷한 것 같아요. 네, 이제 한 가지 바뀌었어요. 매빅 미니는 와이파이 기반이었는데 10km 오큐싱크 2. 네, 그래서 오큐싱크 매빅 시리즈에 적용이 됐던 오큐싱크라는 DJI의 독자적인 RC 기술이죠. 이걸 통해서 10km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. 네. 아, 그런데 매빅 미니를 날려 보신 분들 알겠지만 10km 날릴 필요가 없죠. 왜냐면 너무 멀리 보내면 사실 기체가 정말 작고 소음도 없기 때문에 멀리 보냈을 때 되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. 왜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기체 굉장히 작아요. 그래서 아무리 모터 출력이 좋고 하더라도 바람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. 보시면 8.5에서 10.5 mps 뭐 레벨 5의 바람 저항을 가지고 있다고 스펙에는 적혀 있는데 미니를 날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바람을 잘 버티긴 합니다. 이거는 이제 일정하게 불어오는 바람일 경우죠. 위에서 밑에서 위로 분다든지 갑자기 강풍이 분다든지 했을 때 모터 오류가 뜨면서 미니가 추락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걸 스펙 그대로를 믿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
3축 짐벌 카메라 그리고 4K 비디오. 아, 매빅 미니가 2.7K까지 지원을 했는데 4K 비디오를 지원하면서 미니 시리즈도 4K의 대열에 올라오게 됐습니다. 다음에 파노라마, 퀵샷, 뭐 원탭 비디오 이런 것들이 있네요. 다 좋은데 뭐 파노라마는 미니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. 그래서 뭐 퀵샷은 원래 있었던 거고 원탭 비디오는 뭐 새로 생긴 것 같아요. 다 좋은데 하나가 좀 아쉽죠. 빠진 게 있어요. 바로 액티브 트랙입니다. 미니 시리즈에 왜 액티브 트랙을 이렇게 안 넣어주는지 참 아쉬울 따름이에요. 네, 액티브 트랙 넣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, DJI에서 액티브 트랙은 넣어주질 않고 있어요. DJI 미니 2에 이제 장점을 정리하자면 오큐싱크를 도입해서 훨씬 더긴 송수신 거리를 확보를 했다. 안정적인 송수신 거리를 확보를 했다. 그리고 4K 카메라를 적용했다. 이 4K가 왜 4K 하냐면요. 물론 4K 자체의 해상도도 좋지만 4K를 크롭했을 때 4분의 1 사이즈로 크롭을 해도 풀 HD의 크기가 나옵니다. 이걸 가지고 영상 편집을 통해서 후보정을 할때 약간 줌 효과도 넣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죠. 아쉬운 점을 꼽자면 역시 액티브 트랙입니다. 미니 같은 작은 드론에 액티브 트랙 기능이 빠졌다는 거는 뭐 안고 없는 찐빵 뭐 이런 느낌이에요. 또한 가지 진짜 아쉬운 거니 미니 2에 조종기가 매빅 에어 2 조종기를 사용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원래도 매빅 미니 조종기 미니랑 사이즈 비슷해서 되게 싫어했거든요. 이거 좀 깠던 건데 이제는 더 커졌습니다. 드론보다 조종기가 훨씬 더 커요. 이게 오큐싱크를 도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은데, 조종기 크면은 미니의 그 컴팩트하고 어디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자, 어찌됐든 이번 영상은 매빅 미니 2의 강제로 출시된 매빅 미니 2의 프리뷰 영상이었고요. 사실 제가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이 영상 원본에 모든 게다 들어 있습니다. 제가 링크 두개 걸어 드릴 테니까요. 궁금하신 분들은 원본 영상 보시고 한 일주일쯤 뒤에 발표될 매빅 미니 2 그대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매빅 3를 기다리며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